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표현화시켰습니다. 숨어든 감염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익명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만 강제 공개 일명 아우팅에 대한 공포로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박한희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당장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 몇 군데만 들어가봐도 네. 확 그렇죠. 오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댓글 같은 것도. 예, 댓글 같은 거 네. 봤을 때.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지금? 네, 이게 사실 뭐, 성소수자를 되게 부각시키는 처음에 감염 초창기에 예. 몇몇 보도들이 나오면서 예. 이게 마치 감염을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로서 막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아니면 성소수자들만이 감염이 어떤 확산원이 된다. 이런 예. 잘못된 지식들이 퍼지면서 또 혐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첫 보도가 국민일보. 네,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예. 들어왔었지. 국민일보 노조들도 이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또 전문가들도 이 보도가 나오고 이게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국민일보 5월 7일 제목을 보면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이겁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언론들이 이거 받아쓰기 시작했고. 네, 그렇죠. 이러면서, 마치 지난번 신천지 혐오처럼 확 커져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우리 성소수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보도에 대해서. 네, 이게 사실 좀 정말 잘못된 보도인 게 지금 뭐 홍대 술집 이런 데도 나오고 있지만 홍대 술집 갖고 이성의 술집에서 뭐 확산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 어떤 술집이나 클럽에서 그게 감염이 예.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이성애를 부각시키지 않는 반면에 게이, 동성애를 되게 부각시킨 것이고 예. 이게 마치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 클럽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당시에 다 성소수자인 것이고 성소수자가 약간 감염을 확산시킨 위험 집단인 것처럼 낙인이 찍힌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이제 그 주변의 어떤 인식이나 댓글들을 보면 성소수자들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리고 사실 이게 방역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이렇게 될수록 이 성소수자들은 이게 자기가 혹시 내가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예. 성소수자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더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더 숨어버리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더 안 좋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이 사건 이전에 네. 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네.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오히려 공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이 있나요? 네, 그런 분도 계셔가지고. 예, 반대로 근데 성소수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또 이제 정부 쪽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예. 하거든요. 뭐 정세균 총리나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예. 이제 브리핑할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차별과 혐오가 방해에 도움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로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정은근 본부장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예.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온라인에서도 그 성소수자분들 많이 이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뭐 몇 군데 있죠. 이게 근데 단일 커뮤니티는 아니고 여러 군데 군데군데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뭐 이게 사실 아까 커뮤니티가 뭐 단일하진 않아요. 커뮤니티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얘기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떤 데서 이제 굉장히 상처받는 이게 조건마다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단단한 지지 기반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뭐 이런 직장에서 어느 정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경우에는 예. 좀 그렇게까지 막 상처받지 않는 반면에 정말 이제 숨어 있었다거나 이제 정말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공포로 다가오죠. 그 성소수자가 본인이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용어가 뭐죠? 그거를 그냥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화? 그러니까 밖으로. 네. 아, 본인 드러낸 예.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커밍아웃이라고. 네. 네. 반대는 이제 아우팅. 반대는 아우팅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네.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죠.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의사에 반해서 이제 성적지향 선발 정책이 드러나는 것을 아우팅.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커밍아웃. 저는 예 스스로 드러낸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아우팅 당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아직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드러났을 때 차별과 혐오를 당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더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네. 변호사님은 어때요? 본인 스스로 커밍아웃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이후에 또 차별이 쏟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뭐 사실 제가 막
내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제가 인터뷰 기사를 하거나 하면 댓글들이 상당히 안 좋긴 하죠. 저는 한 번은 뭐 어떤 캠페인을 했는데 이제 하루 만에 악플만 한 14만 건이 달린 적도 있을 정도로. 14만 건. 약간 조직표 수준으로 들어온 적도 있을 정도로. 예. 네. 댓글은 뭐 익명성이 있으니까. 네,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안 보면 되긴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이걸 싫어도 가끔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예. 넘기다 보면은. 사실 그건 좀 상처가 될 때가 있죠. 말하는 것들이. 상처 되죠. 네. 저도 악플에 시달린 적이 많아요. 네, 거의 충분히. 약간 뭐 이게 단순히 그냥 싫다가 아니라 인격 모독 수준의 글들이 가끔 달릴 때도 있어서. 그런데 네. 커밍아웃 하기 전에 네. 이런 결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뭐 드러내면 예. 드러날 거란 생각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한편으로 이제 아까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저는 이제 드러낼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직장에서도 이제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드러낸다고 해서 제가 어떤 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가족들로부터 뭐 더 비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상태에서 한편 이제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이 있다. 이게 이 대중들한테도 그냥 성소수자들이 어디 뭐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여태 있는 사람인 걸 드러내고 성소수자 당사자들한테도 아 저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같이 용기를 예. 얻을 수 있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한테도 안 드러낸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 가족한테가 제일 드러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듣는 거는 안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예. 가족은 정말 내가 가장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항상 봐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보낸다거나 비난을 한다면 굉장히 건드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족이 이해를 안 해준다고 하면. 가족이 이해를 안 해주는 게 사실 가장 무서운 일이죠. 사실. 아하. 근데 사실 실제로 가족들 경우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낮은 거에 가족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좀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 드러난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응원해주기가 처음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응원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했겠지만. 예. 예. 그래서 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근데 아까 뭐 직장에서 해고 이런 문제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로 직장에서? 네, 이게 사실 그 당연히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그냥 바로 해고를 해버리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예. 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암묵적으로 눈치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뒤에 조용히 불러서 권고 사직을 한다거나 직장 내에서 일종의 괴롭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자발적 사직을 만드는 구조가 있죠. 이게 드러냈을 때. 스스로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네. 구조를 만들어버리네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게 약간 어떤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IT 업종이나 이러면은 한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업종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직을 했더니 그 회사 사장도 이미 너 전 회사에서 커밍아웃 했다더라 이러면서 아우팅 했다더라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면접 가기 두려워서 직종을 취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 그런 있죠. 문제로 변호사님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법률상 네, 뭐 고용 관련해서 처벌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 있었던 사례는 이제 그 취업 사이트 이제 고용노동부에 워크넷 취업 사이트에 어떤 회사가 공고를 올렸는데 동성애자는 사양합니다라고 아니 대놓고 적은 공고를 올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별이 존재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네, 존재하고 이번 있죠.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사건을 계기로 그 차별의 시선이라든가 혐오의 시선이 더 증가해졌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뭐 아까 그 이쪽에 낙인을 좀 증폭시킨 효과죠. 감염병에 대한 낙인과 같이 성소의 네. 낙인이 같이 결합돼서 증폭된 효과죠. 예. 그 처음에 그 많은 분들 연락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뭐 전화번호나 이것도 이제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많았고. 네. 숨어있는 성소수자들이 빨리 밖으로 나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도 마찬가지 경기도도 그래서 지자체에서 익명을 보장해 주겠다. 네. 그 프라이버시 지켜주겠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감이 좀 있는 모양이죠. 이게 사실 뭐 아마 익명검사를 계속 확대하고 나가면은 조금 조금씩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익명검사 이후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이제 저희도 보고 있고요. 아,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실제로 어쨌든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경로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도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도나 뭐 다른 이제 경남도 이런 데도 그런데 익명검사를 하면서 메시지가 익명검사 합니다. 안 받으면 뭐 벌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익명검사가 약간 보장을 위한 게 아니라 익명검사 안 받으면 너 처벌하겠어라고 일종의 어떤 위화감을 주는 메시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약간 또 불안감을 주는 효과가 있죠. 예. 익명검사 실시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인권 침해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어쨌든 뭐 경로 같은 것들을 좀 뭐 제가 딱 접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경로 그 이태원에서 왔다는 경로를 어떤 검사관이 이제
그 직장에 누설하는 사례들 직장에서 문의를 했더니 이제 본인은 얘기를 안 한 거죠. 직장에 이제 자기가 이태원에서 이태원 다녔다가 아니라 그냥 자검 검사 받았다라고 예. 했더니 직장이 그 보건소에 문의해서 이태원에 다녔던데 결국 경로를 누설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 거는 뭐 그 방역 당국에서도 되게 잘못한 일이고 이거는 개인정보 누설 예.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익명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경로조차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안 하려고 이제 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덜해질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는 방역 당국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꾸려졌는데 이거 일단 이 대책본부를 꾸린 이유랄까요? 어떤 네.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5월 8일에 보도들이 나고 하면서 이제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두려움들도 있었고 전 사회 전반적인 낙인도 있었고 이게 어떤 방역 당국이나 언론에서도 이걸 계속 낙인 찍는 어떤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좀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인권 침해 문제에서는 상담과 구제를 제공하고 또 커뮤니티는 이제 검사를 독려하고 동시에 이제 언론과 방역 당국을 향해서는 최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게 검사의 원칙이라는 걸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좀 꾸려진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론 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건 좀 바로 잡고 네. 또 빨리 검사 받으시라 이렇게 네, 그렇죠. 얘기 좀 하고 그렇죠. 이게 사실 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바로 잡으면서 인권 침해 상담이 구제가 된다는 걸 알릴수록 이제 또 커뮤니티는 또 나오기 예. 쉬워진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꾸려졌다는 기사 밑에 악플이 달리던데요? 네, 뭐 그거는 뭐 항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악플이란 건 뭐 네. 약간 기본으로 깔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 뭐 본인이 제일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네. 아직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은요 완전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계기로 오히려 사람들이 저는 뭐 악플 얘기하셨지만 반대로 이제 댓글 보면은 국민일보 그때도 이거 왜 공개하냐는 또 반응도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느낀 거 이게 공개하는 게 그리고 차별을 하는 게 단순히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 사회 전체의 어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예. 또 하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특히 이제 종교계에서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 것 같은데. 뭐 보수개신교계가 예. 좀 크게 좀 많이 예. 비판을 하고 있죠. 근데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인정해야 된다고 또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제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뭐 개신교는 정말 많은 종파들이 있는 거. 그 중에서 좀 이제 보수 개신교라고 있는 게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개신교의 어떤 절대 다수거나 뭐 기본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예, 좀 그런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예, 게시판에도 많은 우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예, 이정희님께서 저희 지인은 아들 딸 둘 다 성소수자인데 엄마가 인정했습니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 네, 그렇죠. 황처사님께서 서로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죠. 또 물고기 자리님께서 성소수자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예, 저희들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깨어 계시네요. 그러게요. 진행자가 훌륭하니까요. 아, 네. 여기도 못했어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아닙니다. 못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최근에 저는 굉장히 놀랬던 사건이 예. 트랜스젠더 한 분이 그 숙명여대 예, 입학 포기한 그쵸. 거. 예.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양성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학생들인데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좀 의아했어.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또 단순히 그냥 저 사람들이 일방적인 혐오를 했다고 딱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네. 뭐 최근에 느끼는 엠마망 사건도 그렇고 여성들이 안전이 위협받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대로 국가가 대처를 하지 못했던 거죠. 여성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이런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던 것이고 이게 약간 내가 뭐 낯선 사람이 들어온 거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극된 거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랑 비슷한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나 정확한 안전 대책이 되지 않았을 때 막상 타인이 무섭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감염시키지 않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을 만나기 무서워지는 것처럼 그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떤 국가의 역할도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극단적인 발언들도 있었고 그런 건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하죠. 그 예. 발언 중에 차별 금지법을 만들자 이 얘기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네. 되고 있는 이유도
생활금지법이 안 되는 것도 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소유자에 대한 어떤 반대, 특히 이제 이것도 극우 개신교,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성소유자를 조장,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법이 된다는 굉장히 이제 그것도 잘못된 편견이고. 그 부분을 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걸 빼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 문제의 말은 성소유자는 차별화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예. 동성애는 빼라는 거는 동성애는 차별화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차별금지법이 모든 인종 뭐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면 네. 뭐 당연한 원칙이죠. 그 원칙을 실현하는 법인데 이게 네. 모순된 주장이죠. 그 주장이.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아직도 검사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방송 들을 네. 수 있으니까 한마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일단은 빠른 검사를 받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하는 어떤 나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급대책본부가 꾸려졌고 이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상담을 하고 방역당과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싸우는 마음으로 좀 안심하시고 뭐 빠른 검사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아직도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소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사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이유는 그 사회적 차별과 편견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소자를 바라볼 때 그냥 뭔가 특이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만 연다면은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로스쿨 다니면서도 차별의 눈초리를 받은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정확하게 받은 적은 없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좋은 친구들 많이 뒀다고 할까. 예. 저희 친구들은 뭐 되게 굉장히 잘 받아들여줬고 뭐 그렇죠. 네,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 업계에서 최초입니까? 알려진 거로는요. 뭐 제가 뭐 커밍아웃 안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커밍아웃 한 걸로는 최초라고 최초고.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오늘 박한희 변호사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 1007님, 진행자가 훌륭한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맹목적 혐오가 없는 세상이 곧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싫다고 본인과 다르다고 그것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자는 훌륭한 게 맞습니다. 3부 수다 마치고 4부 새로운 코너로 돌아옵니다.